수도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전국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연일 6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가족 모임을 중심으로 한 일상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안동에서는 개학을 앞두고 학생 3명이 확진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별진료소에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부모와 동행한 유아와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안동의 초등생 2명과 어린이집 원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좀 깊게 들어가요. 어린이집과 3개 학원의 학생과 교사, 같이 학교 방과후 수업을 들은 학생 등 15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은 아이들이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 곳곳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도와줬어요. 앞에는 안 되고 뒤에 넣어야 되거든요. 잘해줬어요. 안동은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의 확진자가 엿새 만에 발생했습니다. 예천의 교회 교인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6명은 일가족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2주 가까이 예천 부모님 집에서 안동과 김포, 목포에서 온 4남매 가족 17명이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천군은 이 가족이 동거 가족 외에 모든 가족 모임이 금지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에서는 상주 1명, 경주 16명, 구미 15명 등 확진자 6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내일도 60명대 확진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타지역 방문 및 친인척 왕래를 자제해 주시고 타지역을 방문하거나 타지역 지인 가족이 안동을 방문한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인 검사를 당부드립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